국악 실력과 그리고 비색을 내는 과학 기술과 이게 합쳐서 결국 우리는 천하제일의 고려 비색을 만들어냈고 그 전통의 흐름에 있어서 오늘날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기 그날이 아니라 그 순간이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의 순간을 기억하고 돌이켜보는데 이제 그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.